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과 함께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의 보상은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오래전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위로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뢰 피해자들과 교회협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않으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보상액을 2천만 원 수준에서 동결하려고 한다며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현실적인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개교 39주년을 맞아 지난 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우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백석이 세상을 아우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클래식과 재즈, 국악, CCM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펼쳐졌으며 관객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8명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드림이즈 앙상블의 클라리넷 연주와 세계적인 아티스트 빅토르 멘도자의 재즈 공연, 아프리카 메신저스의 전통 공연 등 특별 무대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올해 아우름 콘서트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과 백석총회의 교단 통합을 축하하는 의미도 함께 담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